아트 오브 솔로는 사실 그 제목 그대로 독주에 대한 예술성을 강조를 하는 공연이죠. 반대급부로 생각하면 책임감이 더 많아지는 아트 오브 솔로를 기획한 거는 제가 나이가 어리지만 이제부터는 좀 독립된 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공연을 기획하게 됐습니다. 파이팅. 이게 정체를 까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저기 바리깡에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이발을 못했어요. 이해를 해주시고. 원래 이거는 또 이건데 이 분위기에서 또 여러분 많이 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아, 이번 공연은 아트 오브 트리오입니다. 저의 가장 오랜 세월 동안 트리오를 했던 드럼의 이제 김정훈, 베이스의 임대섭 씨랑 같이 이쯤에서는 한번 선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. 왜 사람이 계속 나오냐면 사람들이 그걸 원해요. 여러분들이 오셔서 좀 더 다양하게 티켓값을 좀 생각지 않은 듯한 그런 공연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게스트를 계속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. 무대에 올라갔을 때 그 외로움과 자기의 표현을 관객과 호흡을 도움받아서 만들어가는 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에 따른 책임감도 있고요. 음악적 책임감이죠. 되게 막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게 음악이니까 이 음악을 통해서 저 송준서 자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자체가 아트 오브 솔로의 가장 핵심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아트 오브 솔로에 오시면 저를 알 수 있습니다. 날 때 혼자였으니까 죽을 때도 혼자다. 오케이. 안녕.